오늘은 와이퍼 브러쉬 교환하는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와이퍼 브러쉬 교환하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자가 교환하다가 잘못해서 유리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랑 교환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가격이 좀 저렴하거든요. 이거는 리필이 안 나오고 무조건 통으로 교환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금 보이는 브러쉬가 좀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일반 브러쉬보다 한 서너 배 정도 비쌉니다. 근데 이 브러쉬 장점은 브러쉬 고무, 리필 고무만 교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 교환하는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브러쉬를 세우면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절대 교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탈감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커버 빼신 상태에서요. 누르는 데가 있습니다. 누르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눌러주셔야 빠지는 겁니다. 요거요. 필요한 공구는요. 롱로드 프라이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나 아니면 펜치 같은 거 있으면 되겠습니다. 리필 교환하실 때 이 홈 있잖아요. 이 홈 위치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한쪽에는 홈이 있고 반대편은 홈이 없습니다. 실시적으로 탈거할 부분도 여기 홈이 있죠. 홈이 있습니다. 여기고 반대편은 홈이 없습니다. 이쪽을 당겨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홈이 있는 부분을 롱로즈 같은 거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탈거하시면은 안쪽에 이제 철사 있습니다. 철사 이런 식으로요. 하나 있고요. 반대편에도 가느다란 철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탈거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고무는 버려주시고요. 이렇게 철사, 가는 철사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새로 교환할 브러쉬에다가 요 사이에다가 철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넣어주세요. 반대편에도 철사를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 홈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반대편을 요 사이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잘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요. 마지막까지 넣어주시고요. 제일 키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요 홈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당겨주시면 들어갑니다. 당겨서 이 홈에 딱 들어가면은 마무리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요 사이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내린 상태에서 당겨주시면은 작업은 마무리 되는 겁니다. 그리고 커버 눌러주시고요. 브러쉬 리필 고무는 차 종류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요. 부품 가게 문의하신 다음에 구입을 하셔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만원 미만입니다. 두 개 합쳐가지고요.